홀릭스가 간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는 퍼큰 잉글리시 팀의 테드입니다. 오늘은 젊은이들의 성지인 홍대에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또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아리따운 여성분을 모셨습니다. 뿅! 안녕하세요. 잡녀라고 합니다. 홍대 젊은이들의 성문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네. 에드올릭스가 간다! 30분? 잘 모르겠어요. 20살입니다. 20분? 30분? 40분? 3분? 5분? 빨리 끝내고! 10분? 10분! 5? 5? 5? 45분? 45분! 40분! 결혼하신 거예요? 네, 하시네요. 축하드립니다! 20분? 20분! 서로 지친 거 30분? 5분이나 10분 상관없어요. 삽입과 사정도 있지만 그 전에 애모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네네.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 다 남자가 하겠죠. 콘돔 쓰고 나서 콘돔이 제일 약은 너무 피해가 안 가는 거고 콘돔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하고요. 콘돔 사용해요. 콘돔 사용하시나요? 저는 피임약을 먹고요. 그치? 저도 피임약 네, 좀 아프고 항상 준비하기 좀 제가 챙기죠. 콘돔 콘돔으로 콘돔 이용해서 이제 체내 사정 안 할 수 있도록 남성 쪽에서 이렇게 먼저 질문이 되게 특이하네요. 싸러 가야죠.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? 편의점 간다고 하고 TV 틀어놓고 뭐 핸드폰으로 음악을 튼다? 최대한 참을 것 같아요. 기독교라서 네, 혼전순결 네. 해야 된다고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.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긴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. 네. 저 또한 뭐 그렇게 편차둬서 생각은 안 해요. 가볍게 만날 사이면 안 할 것 같아요. 아까울 것 같은데 좋으면은 막 더 발전해 나가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 왜 결혼하기 전에 그걸 참아야 하나. 결혼이라는 거 자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.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랑 해도 된다 아니다가 더 중요하지. 서로 사랑만 한다는 생각. 개인의 취향이니까요.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네네.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. 나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대방한테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지 않을까. 사실상 동거도 저는 조금 찬성하는 입장이라 서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네. 본인이 자기의 의지대로만.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다 혼전 네. 홍대 숙결 하시고 싶으면 뭐 하시고 네. 아니면 말고 네 오늘 여기 홍대 에어리아 죽어라 가면 돌아다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장영이 오늘 어떠셨어요?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봤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네 만족합니다. 저희 생각대로 많은 답변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과 다른 답변들이 들어온 것 있는데 정확한 이 가치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레드올릭스다 간다!